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통합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국적에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든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영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치가 극단적인 편가르기로 공공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거대 양당이 적폐교대를 반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자신이 집권하면 국무총리와 장관 자리에 연합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등용해 국민통합내각을 꾸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실현하지 못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자신이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 영접과 주요 정치 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는 날은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근무하겠습니다. 안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가능성이 없다고 거듭 일축했는데 두 사람은 베이징 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 함께 참석했지만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모의 국적이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을 등록하는 보편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방임 확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출생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이주민 전담 지원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이주사회 전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